안녕하십니까. DJ 할멈 택티컬 2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, 게임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, 낡은 창고구요. 포인트 또는 A 또는 B를 탈취하세요. 저는 적용모드입니다. 역시나. 자, 자동차를 탈까 말까 탑니다. 제일 처음에 오른쪽 쪽은 깔아뭉개는 맛으로 가야 됩니다. 그렇죠! 세 마리 연속 킬. 바퀴벌레 잡듯이 저도 죽었습니다. 예, 이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진행할 줄 알고 다른 유저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부비트랩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봐요. 엔젤 죽었습니다. 적용모드. 자, 플레이어 수탄 견제. 네, 견제하고요. 제 뒤에 숨어있어요. 저 부비트를 깔았죠. 일단 물러납니다. 자, 뒤치기 하네요. 엔젤 왔어요. 다시 엔젤 플레이어 저격 한 방만 더 맞으면 죽어요. 그리고 살짝 에너지 좀 남긴 하는데 엔젤 죽을 것 같아. 어? 어떻게 했죠? 엔젤 안 죽었네요. 플레이어도 안 죽었어요. 고단수네요. 다시 수리탄으로 견제. 나이스! 잡았어요. 지금보다 갑바가 별로 없어요. 에너지가 별로 빨리 다른 저기 캐릭터네요. 아우! 텀 맨! 쭈빵! 네! 이 맛에 하는 거죠, 부비트랩은. 항상 땅을 잘 봐야 돼, 땅을. 저 머리가 꼈어요, 문짝에. 이놈의 새끼야. 문짝에 머리가 끼는 거 봤어요, 여러분? 참 정말 어이없이 죽는 걸 봤습니다. 또 플레이어네요? 아하, 저랑 오늘 케미가 정말 좋네요. 들어오자마자 저를 적용모드. 아하, 죽었나? 안 죽었네요. 엔젤 또 앞에 엔젤. 이거 뭡니까? 찝차 불타고요. 자, 일단은 올라가겠죠. 이제 그만 놀고. 솔직히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방어전 하면은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약간 게임 속의 게임이라고. 네,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또 플레이 왔어요. 죄송합니다. 죽었는데 저는 세레모니로 수리탄을 던졌습니다. 저기 뒤에 왔죠? 아, 빨리 적용을 해야겠는데. 아, 이렇게 남이 죽은 거 가져먹었고요. 자, 지금 1분 17초 남았네요. 파란 팀이 20초. 저격 스나이퍼 어시스트 샌디 땡큐. 자, 플레이어 또 플레이어. 이번엔 칼 들고 덤빕니다. 화났어 플레이어. 이번엔 칼 들고 오다가 죽었어요. 저희가 이겼습니다. 땡, 승리. 로퍼로 하나 어렵진 않아요.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데 상대방이 너무 무기가 세든지 아니면은 그 팀에 소속된 다섯 명의 유저들이 이 레벨이 조금 더 높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다면은 이 게임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칭률을 좋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운인 것 같아요, 결국은요. 네, 그때그때 운이 따라주는 택티컬 쿨입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많이 좀 먹고 있어요. 근데 많이 먹는데 좀 많이 주긴 하는데 좀 아이템이 좀 이 조각 맞추는 게 힘들어요. 이 게임은 조각을 많이 모아서 캐릭터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총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. 사이모인가? 저게 실제 그 핀란드인가 그 1차 세계대전 때인가 그때 실제 있었던 저격수 이름이래요. 네, 제가 1등 했어요. 킬 8킬이네요. 많이 했네요.